네, 안녕하세요. APL 파일럿 시즌으로 이번 시즌 여러분과 함께한 이현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또 제가 새로운 종목 배틀그라운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항상 새로운 종목을 맡게 되면 좀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시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종목이어서 저도 즐겁게 힘차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좀 유독 좀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서 좀 실감이 아직 안 나는데, 네, 뿌듯하고 좋네요. 워낙 배틀그라운드는 이 리그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게임이라서 역시도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는데, 또 같이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의 조언과 또 많은 도움이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주로 스쿼드를 했는데, 이제 우리 작가 분하고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, 주로 저는 뛰어 엎드려 주워 이거밖에 안 해가지고 아직 막 샷을 엄청 잘 쏜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, 뭐 그래도 0킬로 치킨도 먹어봤습니다. 아무래도 NTT 노타이틀 선수들을 제일 인터뷰를 여러 번 해서 그런지 또 기억에도 남고, 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팀이어서 저도 경기를 보면서도 되게 흥미롭게 느꼈는데, NTT 선수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아직 이렇게 리그 자체가 체계가 잡히는 단계여서 팀 간의 변경도 좀 잦은 편이고요, 지금은. 또뭐큰 기업 팀들이 또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선수들도 좀 설레는? 더좀 업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또 배틀그라운드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이렇게 딱 절대 강자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게임이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의욕도 진짜 넘치고 현장에서 그래도 더 즐거운 것 같아요. 아직 선수들하고 좀 낯을 익히는 단계여서 빨리 시간이 지나서 선수들하고 좀더 많이 친해져서 여러분이 듣기에 더 즐거운 좀 인터뷰를 만들고 싶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연경인데 이렇게 또 배틀그라운드 결승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특별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늘 아낌없는 응원과 또 쓴소리도 저한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는 이연경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